본격적인 주 52시간 근무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늘 일부 백화점들은 개점 시간을 오전 11시로 30분 늦췄고 저녁 6시가 되자 직장인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놀이공원과 극장가는 이들을 겨냥한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태풍 뿌라피룬이 당초 예상과 달리 진로를 동쪽으로 틀었지만 제주와 영남 지방에는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쓰레기 대란으로 지하철 역사에 우산 비닐 커버가 사라지면서 우산에서 떨어진 빗물이 역사 안 곳곳에 고여있는 현장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함흥미사일 제조공장을 확장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은 신의주 일대 공장을 둘러보며 북중 접경지역 시찰을 사흘째 이어갔습니다.